1번. 강릉분노. 강릉분노가 있는데 거기. 힌트 드립니다. 네. 힌트. 자, 힌트. 힌트 딱 썼는데 제일 빨리 오는 사람.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도.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도. 아. 은수야. 백화점. 정답입니다. 백화점에 3만 명이 몰려갔어요. 백화점 비서라고 나와 있었죠. 그때 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백화점이 옛날부터 있었어. 저는 어릴 때 인천,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백화점 가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는 없었어. 그치, 형. 인천에 백화점 가는 게 재밌어. 그렇죠. 친구들 중에서 백화점에 안 가본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봐. 야, 다 가봤지. 다 가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줄 알아요. 휴근. 지금 배꼽 볼 때가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게 잘 들으세요. 1974년 5월 3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홍은초등학교 4학년 2반 최혜린 어린이가 기고한 글입니다. 오후 3시까지 학교 공부, 그리고 피아노 집에 가고, 집에 오면 숙제, 5시부터 7시까지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시지요.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네모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르다오 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엄마 저것 봐 했더니 엄마는 저건 어디까지나 광고야 하셨지만 난 그 광고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종혁이는 알죠? 종혁이 알 거예요. 종혁이는 말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냐면 박중규 아저씨가 몇 살 때입니까? 73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광고예요. 그러세요? 자, 기억 속에만 있었던 바로 그 CF 화면입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걸어는 바로 이 친구가 박중규 씨입니다. 예.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뭐뭐라도 좋다. 튼튼하게 자라도. 뭐뭐라 뭘까요, 정기훈은?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이야. 그래서 못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뭐뭐라도 좋다. 원진군. 튼튼해도 좋다. 튼튼하게. 좋아, 좋아. 튼튼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아니죠, 그거 아저씨가 이 말을 갖다 붙이면 다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자, 은일군. 학교 안 가도 좋다. 학교 안 가도 좋다. 가야지, 학교 가야지. 어, 시훈군. 다리 안 달려도 좋다. 안 달려도 좋다. 힘만 써도. 아, 제가 힌트 하나 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 여기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제일 요 단어랑 적합한 친구 은율이에요. 은율이 딱 보면 생각나는 거죠. 알아요? 어? 우리 아빠 방귀 뀌다가 똥 쌌어요. 제목이 예뻐. 이거 엄마가 힘들잖아. 말도 안 되는 짓하고. 아, 지금 엉뚱해도 좋다. 튼튼. 아, 엉뚱 아닙니다. 엉뚱 아닙니다. 은일이 보면 돼요. 오, 그래. 은수야. 공부 안 해도 된다. 튼튼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부 안 하면 튼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은일이가 본인한테. 너 스스로. 밥 안 먹어도 좋다. 튼튼해. 튼튼하잖아요. 튼튼해. 안 먹어야지 튼튼하죠. 자, 여러분 힌트 줄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알아요. 알아요, 은수야. 말썽꾸러기 해도 좋다. 말썽꾸러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지? 어, 비슷해. 아! 개구쟁이여도 진짜 튼튼하게만 자라나요? 정답! 야, 이 그룹 계속해야 되겠다, 야. 제일 잘하는데? 우리라, 너가 개구쟁인데 너가 맞췄어야지. 너의 얘기인데. 자, 다음 문제. 오! 제가 하는 문제. 오! 야, 젊어. 야, 젊어. 진짜 말랐어. 어, 진짜. 어, 나 뜨거워. 이거 몇 년도예요? 자, 봐요. 금지의 스타. 아니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개그맨 이경규.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남자. 91년도. 사업 준비, 공부, 닭장사에 정말 바빠요. 91년도. 1991년 7월 19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거북이 같은 토끼가 되겠다며 좋아하는 술을 끊고 운동과 밤낚시를 즐기며 인내의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그는 이거 착한 거짓말이야 뭐야 이거. 일단 들어봅시다 좀. 들어.
어.